설북북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 숨으셨다. 예수는 배워야 믿을 수가 있고, 예수 말씀을 들어야 믿을 만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저들이 원치 않으니까 가서 숨으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게 이제 주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됐다. 인자가 영광의 때가 왔다. 하나님이 이리 땅에 떨어져 죽음 많은 열매 맺는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산다기를 이끌겠노라. 이게 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 아니에요. 그런데 그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번민이 되셨어요. 이제 십자가 곧바로 이제 그 주님께 다가오기 때문에 십자가 생각할 때 너무 주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서 감당해야 될 걸 생각했을 때, 이를 위해서 오셨지만 막상 그 당할 일을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번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려, 어떻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주님이 이렇게 큰 번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 하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받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서워하셨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요. 계시록 6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의 진노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나가지고 십몇만 명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상일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통당같이 검어지고. 제가 이 미국 샌디에고에 있을 때 산불이 나서 며칠 동안은 연기가 가혹해서 낮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핵전쟁이 일어나서 이 그 여파로 이 먼지가 이 날려서 온 지구상을 뒤덮을 때 이런 현상이 날 거라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똥들이 막, 요 정도 비해 어느 별이 그 지가 부딪힐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도 하잖아요.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이 땅에서만,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 과실과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치고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섬이 옮기울 정도로 큰 진이 일어난다든지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요즘은 수폭탄 하나 터뜨리면 뭐 섬 하나 없어진 건 문제가 아니죠. 응? 이런 일이 이게 지진에서 올 건지 핵전쟁이 올 건지 잘 모릅니다만은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족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사운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대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얼마나 다급하고 무서웠으면 산과 바위에게 말하겠어요. 산과 바위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랬대,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 낯에서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굉장히 무섭게 보였나 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면 가지 그랬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우리 사랑해서 이 진노를 대신 받으러 오셨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받고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어? 할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응? 여기도 그런 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게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뜻을 이렇게 존중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런 진노를 받을지라도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받길 원합니다. 참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다 못하잖아요. 이름을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제게 내리십시오. 죄인들을 위해서. 응?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실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따라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저에게 그 심판을 내리는 그게 그런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원롭게 하리라 하신대. 내가 영원롭게 했다.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또 이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닌 건 내 아버지이시다. 그래야 하세요. 항상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자기가 한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적인 능력을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순종해서 하기를 동원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은 한이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도 아버지 앞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영원히 해 주십시오. 응?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소리를 하셔요. 내가 내 이름 영원히 하고 또 영원히 하리라. 주님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고 또 앞으로 주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비록 이렇게 번민하시지만
이렇게 하셔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기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 말씀한 건 많이 하신 적 없어.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던 내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상에서 또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주님 나타나셨을 때 저들을 사라지게 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드려 내 기뻐하는 자 너희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도 주님 또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항상 주님 말씀할 때는 나를 보내시니 날 보내시니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삼위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와 동등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경륜임에 있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런 위치를 취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죽기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에 대한 장면 이렇게 바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가르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여기까지 복종하신 거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죽음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이런 죽으심인데 다 감사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어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주님을 주인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신 거예요.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앞으로. 히틀러든지 김일성이든지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응?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살리셔가지고 그 법정에 세우시니까 그 주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는 자기를 재판하는 판사로 맞이하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면 구주로서 맞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오면 용서받을 수 사랑받을 수 있는데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젠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참 불행한 운명에 차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만큼 이 어려운 죽음을 감사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본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 부끄러움도 어떠한 고난도 주님 마다하지 않으셨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 다음에 본문에 돌아와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도 되고 이 세상의 신도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탄을 더 좋아해요. 사탄을 하나님을 여겨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렇게 많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상은 더 좋아해요.
이상하죠? 목소리고 동철이고 다 그런데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빌고 그 앞에 헌금하고 인간이 저들보다 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굴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무생물한테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잖아요. 어디 그런 부처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절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마음이 비굴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에게만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생신이. 그게 그런 줄 생각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생각하고 거기에 두려워서 절하는 거예요. 거기가 헌금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아닙니다. 밑잔 사람의 마음을 사태를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첨예한 거죠. 성경에 보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전에 너희들이 공유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밑잔들 속의 역사는 이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자 못 박았잖아요. 이 사탄과 더불어. 사탄이 이성 임금들, 이성 군중들을 동원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로운 분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젠 거기에 대한 죄가, 실수도 없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잘못하지 않은 분을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시기에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죄가 된 거예요.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내려라. 이 세상 임금이 이제 힘이 없어요. 그의 음모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탄의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면 다 무서워해요. 믿는 사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무서워해요. 믿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무서워하죠. 믿는 사람 안 들어와요. 제 주변에 한 자매님 계시는데 이분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처음에 얼굴에 이제 그 노래 보여서 자매님 왜 얼굴이 노랗습니까? 예, 코를 보시면 노랗더래요. 그래 병원에 작은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암으로 나왔는데 본인한테 알리지 않고 큰 병원에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그때 아산병원인가 거기에 가서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제가 입원해 있을 때 가서 자매님 어떤 결과 나와도 놀라지 않으시겠죠? 아이 그러면요. 난 암이 알고 있는 거 모르니까 이게 다 해도 암은 나올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암으로 또 제 판명에 대해서 본인이 알려졌어요. 제가 전화로 자매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기쁩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기쁩니다. 암으로 판명이 났는데 두령이 극명하게 기쁩니다. 그분의 그런 죽음을 보고요. 그분의 그 동생의 남편이 그분이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그분이 그 알코올 중독자고 불량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처형에 죽는 걸 보고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해결이 온 거예요. 크리스도인이 지금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은 죽으면 사는 거니까 영광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믿는 사람 최악이 최선이에요. 우리 죽는 게 최악인데 바로 영광에 들어간 문이라고요. 영 죽지 않는 세계.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런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위를 받고 있잖아요. 부자는 세상에는 부역에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 시켜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물 한 방울 구걸해요. 부자였던 사람이 거지가 돼요. 물 한 방울 구걸한 거지예요. 또 그 집에서 대면에서 얻어먹더니 거지가 주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안위를 드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제는 권리가 없어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만 하지 실권이 없어요. 이 사탄이 거짓말 안 우리는 안 속지요. 죽인다 그래도 하나 두려움 죽여라 그러죠. 두려워지 않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사탄을 더 좋아한다. 사탄의 주관에 있길 더 원해요. 이상하죠? 또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신으로 여길 더 원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그거 안 돌이켜요. 사실 하나님 얘기도 안 돌이켜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신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라. 주님은 어떻게 죽을 다 아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통 분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우신 분. 이분을 소개하고 이분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우주인 가운데 이 달에까지 갔다 온 분이 있어요. 제임스 어윈이라는 분이지 아마. 그분이 달 표면에 가서 찍고 왔는데 그분이 저 스페이스에 가서 찍으러 보니까요. 파란 구슬까지 보이더래요. 그게 눈물이 확확 나왔대요. 우리 주님이 저 조금만 데 다녀가셨나 하는 생각에 지금 저 구슬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 보면 구슬 하나의 크기도 안 되죠. 모래 하나의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그 다녀갔던 생각하니까 너무 울컥 울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됐대요. 주님 저를 살려서 돌아 보내주시면 제가 전도인으로 세계를 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독일에 전도인으로 왔어요. 우주인으로 왔으면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걸 환영했을 텐데 전도인으로 왔어요. 오늘 박람회 회장이 그분이 소개해서 제가 거기 가서 그분 말씀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달나라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지구를 다녀가신 것이 이게 중요한 거다. 2000년 되기까지 이 사실을 알려 사람들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 종은 땅덩어리에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보세요. 이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여기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이 별들은 없잖아요. 이 지구에 이렇게 이 그 생명이 존재할 때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이건 특별한 거예요. 낙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이 저절로 그냥 이 사는 걸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생물이 존재하는 데는 모든 조건이 적당히 맞아야 돼요. 온도도 습도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인정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는 건 너무 불행한 거죠.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다 아셨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틀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두고 한 말씀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가시는 분인데 예,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권한받고 돌아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야 그 부분을 유대인들이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영원히 만왕과 만지 줄어서 사시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영존은 하나님이신데 그 우리 구속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얘는 죽으셔야 되니까 사망하네요.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육체 입고 오셔서 하나님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죄의 값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만행의 왕으로 만지 주로서.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 가르친 거죠. 예수 이렇게 얘기해도 이분이 누구냐 몰라요.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여기 주님이요. 이런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사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 누가 할 수가 있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누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날 믿는 죽어도 산다.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자기를 빛으로 지금 이야기해서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빛이 있을 동안에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은 거예요. 너희 중에 있으리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에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 얘기예요. 아까 12장에 유월절 엿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며칠 전에 주님이 돌아가시면 이 빛이 끝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자기 어디 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가는지 모르잖아요. 주님 믿으면 알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알죠. 확실히 알죠.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 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빛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하나님 빛에서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빛 가운데 진실과 정직과 이런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둠까지 사는 게 아니라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이게 빛의 아들의 삶이거든요. 그래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서 우리 주님의 공생이 끝나는 거예요. 3년 공적인 삶이 끝나니까 다시 예수님 보고 싶어 볼 수가 없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 들을 수가 없고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때가 끝난다면 이런 사람이 듣고 싶어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항상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날지도 모르죠. 지금 아주 가까웠어요.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 가까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제는 한계 왔어요.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한계 왔어요. 통치하기 어려워요. 텔레비 보세요. 뭐 사업에서 군중의 데모들이 나서 나를 업고 그러잖아요. 통치하기 힘들어요. 그럼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도 한계에 왔고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와 있고 경제도 지금 막 흔들흔들하잖아요. 유럽이 지금 안정 안 된 상태 또 다른 분란설인데 또 이제 그 이 경제적으로 독일이 어려워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이 쓰러지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큰 나라들이 쓰러지면 그 영향이 큰 것입니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렇죠. 군사적으로도 얼마나 긴장되어 있어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거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막 이러잖아요. 편하지 않아요. 또 이란의 그 핵시설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거기 그 핵시설을 폭파하려고 지금 전쟁이 켜려고 그 소문이 자꾸 나고 있잖아요.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핵무기 그들이 가지면 테러분자한테 핵무기가 주어지면 미국 본토가 위협을 당하니까 사전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은 그 함부로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그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미국이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테러분자의 손에 들어가면 미국 본토까지 가져와서 본토를 위협하니까 그걸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 미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조약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 소방국들이 조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문제라 이런 것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군사 문제, 또 공해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공해 문제 심각해요. 저 얼마 전에 방콕에 뭐 한 달 이상 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물이 잠겼잖아요. 해변가에 있는 많은 나라 3분의 2인가 이렇게 다 잠긴대요.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북극, 남극에 있는 이 빙산들이 다 녹아내리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기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생활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 자체도 지금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기상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그게 한계와 있다니까요. 지구도 한계와 있고, 사람의 도덕성도 한계와 있고, 경제도 한계와 있고, 정치도 한계와 있고, 군사도 한계와 있고. 이런 걸 그냥 점차적으로 보니까 그냥 당연한 걸 생각하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한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각국이 자기 나라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 통합을 해서 이제 경제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하고 군사도 통합하고 종교도 통합하고 종교 때문에 싸우잖아요. 경제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가 그런 정체 가지고 나와서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불가피한 거예요. 그거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싸우면 서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IMF 때도 그 40개국가 뭐 정상들이 모였잖아요. 8개국은 7개국 G7, G8 모였던 것이 G20 우리나라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40개국 정상이 모인 데도 있어요. 왜 그래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한계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경제를 잘 모르고 정치를 잘 모르고 군사를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봐도 한계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 국제 정세가 조성되어가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이런 시점에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해야 되고, 예수님 정말 믿어야 되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바른 생활을 해야 본인도 유익하고 또 주님 앞에 섬길 도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한계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 읽는 것이에요. 성경 읽어야 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이 시대를 잘 몰라요. 성경을 봐야 알아요. 우리가 이제 관광 다닌다든지 성지순례를 가면은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내자가 안내를 안 해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안내자가 다 설명을 하면, 아, 이런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 의미를 가져요. 성경 읽으면 세상에 대해서 포효해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뉴스를 전 꼭 보지요. 못 보더라도 꼭 봐요.
신부도 꼭 보죠. 응? 요술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 그렇게, 예, 그, 심각한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여러 면에서 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 그렇게 값비싼 옷합을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붙고 머리털을 씻더라. 얼마나 주님 존귀하게 보여줬으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의를 폈을까? 예배란 주님의 존귀하심을 예, 알았을 때 주님 앞에 그 상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다. 주님의 존귀하심이 없으면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입술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이 이러한 분이신가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룟유다를 봤어요. 가룟유다는 마리아가 베다니아에서 주님이 이렇게 존귀 여기고 있는데 반해서 그는 자기 돈을 척박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 봤고요. 그 다음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사람들이 주님도 보고 나서 볼 겸 많은 사람이 왔다 그랬는데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엄마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 위에 살면 나 때문에 많아서 예수 믿게 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나 담대할 수가 있죠.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되게 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을 봤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주님께서 큰 환호를 받으시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스라엘 임금을 위해서 환호를 했는데 이건 스가랴서 그렇게 맞이할 걸 예언했어요. 이 메시아가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만사들이 환호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 못 박을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때 또 예수님의 체포를 내린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두려워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분위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끄럽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거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헬라인 몇 사람이 이러한 명절의 분위기 휩싸이지 않고 예수님 뵙고 자였다.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으심으로 많이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이 혜택을 입을 거예요. 말씀하셔서 그 죽으신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땅에 드린 모든 사람에게 이끌겠는 하늘 그대로 됐다. 죽으셨다. 우리가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생이 빛이기 때문에 저를 믿으면 어둠에 다니는 양은 빛 가운데 살게 된다. 신실된 삶, 사랑으로 사는 삶, 이게 다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친히 영어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존귀한 분이시구나 내가 성경하는 분이시구나 내가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